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아침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를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끄시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시니 오늘 이 새벽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빛줄이 우리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주 오셔서 은혜 빛줄이 우리에게 부시오. 당신의 그 섭리니 전후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는 참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누군가에게 나도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보라도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필요하기도 나는 나 자신을 아고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이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그대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만 내 삶을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찬송가 620장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함께 계심을 가누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 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두란마에서 나오는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을 따라 매일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지금 이 쉽지 않은 순간들 말씀에 집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사실 매주 수요일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는데 신명기 말씀 경건의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신명기 말씀으로 수요예배 또 금요차례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맞물려서 중요한 구절들을 신명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 혹은 성경 공부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부터 신명기로 당분간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시연성 가족들은 늘 신앙이 관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 한번 신앙의 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첫째, 누구와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셋째, 사람들, 대인관계입니다. 넷째, 예, 이 세상, 내 삶, 주변 환경, 하나님이 베푸신 내 삶의 배경과의 관계. 이 네 관계가 온전히 갈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성도의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신성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판데믹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관계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신명기의 주제 역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깊이 보시면 신명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자신의 성숙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실,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 이전에 먼저 신명기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짐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백성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문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부흥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부흥하던 초대교회. 부흥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입니다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시 또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로 두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특별절기를 맞아서 외국에서 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변화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역사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쪽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헬라 쪽에서 왔다가 거기서 가지 못한 채 부흥의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 쪽 여인들이 과부들이 봉사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모친, 자기 누이, 자기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와서 힘들다고 하세요. 주물러달라고. 어느 아들이, 어느 가족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좀 쉬면서 해, 적당히 해. 그러나 은혜 받은 여인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가족들의 불만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일하는가? 유대인 과부들은 교회 봉사에서 면제되는 특권이라도 있는가? 2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부분에서의 적대를 사람들에게 나눌 준비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우리가 이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웁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스빌분이, 디바니,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아.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7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지혜롭게 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하는 교회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관계적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관계적 갈등이 도리어 부흥의 전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 관계적 갈등, 부흥의 전조는 아닐까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처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사라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부흥의 여파가 갈등으로 나타났으나 호사다마를 논하지 않더라도 부흥하는 교회의 악한 영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고 더 빨리 나는 비행기가 더 큰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로 그저 60-70km 달리면 60-70마일 달리면 공기의 저항이 창문에서 느껴지는 정도이지만 비행기로 가면 몇백 킬로의 속도로 날면 얘기가 틀려지죠. 북한의 김정은이 아직 대기권에 진입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탄두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공기저항 때문이랍니다.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야 대륙을 횡단하는 미사일이 가능하다면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다시 공기가 있는 대기권으로 미사일이 재진입할 때 그 공기 저항이 대단하다면 속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달에서 우주인들이 귀환할 때 귀환하는 로켓이 불덩어리처럼 달궈지는 장면은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미사일 역시 불타는 쇳덩어리가 되는데 이 열을 견뎌내야 미사일이 완성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기술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표면도 잘 가공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답니다. 반작용, 부작용, 저항 이런 문제는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여전히 약한 마귀의 대기권이 버티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들은 절대로 교회의 부흥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길을 쓰고 일을 맡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당연히 관계를 통해 옵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모든 관계적 문제 해결책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인생 최고의 문제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영적인 시간,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신명기는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들, 때발이 신명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70년에서 이걸 듀, 두 번째라는 의미, 듀트로, 넌, 말씀에서 두 번째 주어지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씀은 때발이 말씀들이라는 말씀의 복수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리더인 모세의 어려움을 이 사람들 간의 관계적 갈등, 그 갈등이 얼마나 컸든지 모세는 도저히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모세는 12절에서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든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명 75명? 그러나 그들이 약 200만 추정컨대 250만 가까이 되자 이제 서로 이웃이 가족이 친지가 남남이 돼가면서 송사가 시작되고 관계 속에서 괴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제보다 천대가 많게 주시길 원하지만 리더는 너희의 힘겨운 일을 재판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다투는 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이 관계들 모세는 이 문제를 초대교회처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힌트를 준 사람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 기억하시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으실 텐데 아십니까? 이대로는 성경에서 가장 이가 더러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난 것 같아요. 리더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해결책 그것은 뜻밖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뜻밖에도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오랜만에 쉬고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아버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또 이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만한 그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잡지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모자이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지도를 맞추려면 애들이 머리를 끙끙대며 적어도 한 시간은 고생을 할 것이고 아버지는 한 시간쯤을 염두에 두고 쉴 마음에 아이들에게 종이를 가져와서 흩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맞춰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이 10분 만에 다 맞춰갖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천재인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맞췄니? 그러자 애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잡지 앞은 세계지도 했지만 뒷면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얼굴을 맞췄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세계지도가 다 맞춰진 것입니다. 찢어진 사람의 얼굴을 맞추니 세계지도가 자동적으로 맞추어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어쩌면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도, 조직,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어쩌면 이 무너진 모든 상황들의 문제는 규범이나 법이나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로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시 이 세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 우리의 회복의 역사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오늘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존경받는 자들을 택함, 그들을 리더로 세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옛날 본문대로 하면 재주와 덕성이 있는 자,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인격과 능력이 있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욕할 만한 일이 없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빼어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이드로가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처리하십시오. 조직의 문제는 조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조직의 쓴맛은 조직이 처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두 사람이라는 교회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제가 자주 나설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치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 역시 저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어려움 뒤에서 저희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 봉사, 이것이 마침내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일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때가 되면 성도님들의 성령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성도님들의 헌신에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그 당시에는 음악회 같은 것이 오늘날처럼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순회하면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면 이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 뒤에서 펌프질한 소년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진행됐고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펌프질을 했던 소년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공연이 참 멋있었지요. 그러자 음악가가 뭐? 오늘 우리 공연이 참 훌륭했다고요. 우리라니. 연주는 내가 했는데 왜 우리야? 어린 녀석이 집에 가서 잔인하자. 그 전날 멋진 연주에 힘입어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 오르간 연주자가 멋지게 연주를 하면서 점점 볼륨이 올라가서 절정에 이를 때쯤 갑자기 오르간 소리가 맥없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제일 놀란 것은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때 소년이 슬며시 모서리에서 씩 웃으며 그 연주자에게 한마디 했다지요. 오늘 우리 공연 망쳤지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COVID-19 이 어려움을 해결합시다. 서로 나누십시오. 해보세요. 쑥스럽다.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셀카를 찍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디지털로 나눈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꼭 든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브라운은 성도의 진실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협력하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공평하게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사람들의 문제, 조직의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 드디어 조직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지도자 모세의 어려움이 해결됐구나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리더의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도, 조직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인격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게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법칙의 문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대발이 말씀의 제입니다.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기준, 필수 불격을 하는 조건, 여전히 상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준입니다. 즉 리더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며 근간이 되며 기준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법,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옛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은혜의 법이라고 하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부분에서 상식이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통치법이라고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니 그들 중에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외국인들에게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히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해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상급법원 같은 것이요. 모세가 리더로서 고등법원 대법원 사회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삼신제도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오십, 백, 천부장, 모세 이렇게 진행되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공동체와 권한이 나뉘어져 나눔과 권위가 위임된 이유, 이 모든 조건과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조건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법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조직이나 리더십, 노력이나 인성,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조건 위에 있는 최상위 조건, 모든 판단 기준, 크리테리언 위에 있는 숨은 보름, 궁극적인 최고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입하여 적용해 보십시오. 인간이 방역합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고 전문가 조직이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대비합니다. 추경 예산 선정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준비합니다. 셧다운, 락다운 시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 법은 결국 무위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적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모든 진노를, 이 모든 문제를 정원하신 코로나는 물론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그의 은혜를 구할, 은혜를 구할 그때만 그의 보좌 있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바이러스,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통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는 관계가 무너진 리더십, 조직이든 관이든 나라든 전문가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승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임을 인정합니그 법을 따라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처리해내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관계 문제에서 승리할지어다. 관계 문제에서 승리할지어다. 관계 문제에서 승리할지어다. 주님, 관계 문제에서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주의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오. 갇혀 있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도 나고 할 텐데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주 안에서 말씀으로 관계적 승리를 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금요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